예,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에 광역 폐기물 소각 시설 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중인데 주변 마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제주 광역 폐기물 소각 시설 안덕면 상생 협의회 조훈배 위원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훈배입니다. 예. 자, 일단 상천리에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사업 유치 공모에 나섰고 또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예, 이 사업 내용부터 좀 도민 여러분들께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아, 예. 그 우리 그 안덕에 그 유치하는 그 소각폐기물 시설은 그 인근 그 셋달동에 그 시설되어 있는데 내구 연한이 한 25년 내외로 이제 다가오면서 예. 새로 이제 소각시설이 필요로 인내가지고 우리 제주도에서 이제 공모를 했는데, 예. 세 개 마을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 그 안덕면 산천이가 이제 결정을 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예. 25년도 이제 운영이 그 색달동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 우리 행정에서는 좀 빨리 이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그런 그 사업입니다. 일단 주민들께서 이 부분을 유치하겠다 결정을 하셨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께서. 예. 예. 그리고 이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그 소각시설 입지로 선정된 마을 지금 상천리인데 상천리 같은 예.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뭐 사실 공모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인센티브가 이제 좋다 보니까 예. 이제 여러 마을에서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그 상천리 마을이 이제 결정을 되면서 예. 그 시설 그 됐을 경우에 이제 260억 원과 또 매해 그 쓰레기 반입량 그 물량 그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예. 약 한 6억 원 정도의 그 혜택을 그 상천리에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260억 원이라는 것은 이제 주민 편익 시설로 설치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 주민 편익 시설에 이제 260억을 이제 투입이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예. 아까 말씀하셨던 매해 이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이것도 마을 예. 그 뭐 소득이나 복리 증진 사업에 좀 투입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게 예전에 뭐 이제 혐오 시설이라는 말도 많이 했었는데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상천리로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좀 잡음이 있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예예. 예. 예, 그때는 이제 문제가 좀 마무리가 잘 됐던 건가요? 그 당시에 그 문제는 완전 그 덮여졌던 것이 아니고, 예. 그 지역 간에 사실상 우리 그 안덕면 같은 경우는 제주도 내에서 이제 제일 적은 지역으로서, 예. 인구는 한 13,000명이 되고 그 12개 그 자연 마을이 있습니다. 예예. 그래가지고 학교는 중학교 하나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면민이 선후배 사이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 이제 갈등 간에 이 사업으로 인한 그 갈등은 안 된다 해가지고 마을 이장님과 면장님을 비롯한 지역 그 유지분들이 예. 이 화해 차원에서 상생협의를 만들어가지고 예. 이제 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없애자 해가지고 이제 상생협의를 그 만들었었고 그래도 이제 제일 그 피해를 보고 인접한 광평리 마을은 처음부터 예. 또 지금도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 반대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래도 이제 그 심사 과정에서 그 우리 상천이가 이제 1등을 하게 된 그런 그 사업. 그 지역 간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간에 예.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전혀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 예. 예, 서로 간에 좀 뭐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예. 위해서 이 문제 때문에 예. 상생협의회를 만드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광평은 그럼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반대를 해왔단 말씀이신 건가요? 상생협의회 네. 안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왜냐하면 사실상 그 상천이는 한 3km 이상 됩니다. 그 예. 시설하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거주하는데 예. 또 광평리 마을은 그 바로 옆입니다. 그 2.4km 정도 되고 소각시설에서 교통, 말씀하시는 거죠? 예, 소각시설 아... 그로 이제 중심으로 했을 경우에 예. 그리고 또 교통량이 이제 탈록도로 그 교차로로 인내가지고 직접적인 그 광평리 마을이 예. 상당한 뭐 누가 봐도 피해는 이제 광평리 마을이 이제 많이 이제 보게 돼 있고 또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광평리는 이제 마을 협동조합으로 인내가지고 예예. 하늘날에 이제 메밀 그
생산을 해가지고 예. 메밀 가공이라든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탄압된 일이 했는데 예. 앞으로 그 혐오 시설이 몇백 대 하루 일일 몇백 대 그 하다 보면은 예예. 지역 주민들의 문제라든가 또 교통량이 많다 보면 그쪽에 관광객 그 방문이라든가 이러저러한 예. 그 지장이 아주 그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구역 사항으로 구획이 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네. 이게 소각시설이라는 게 행정구역 안에서만 또 해당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영향을 인근 마을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반발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상 그 앞으로 이제 더 이제 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예. 현행상으로는 뭐 저희들도 이제 설명회를 듣고 했지만서도 예. 그쪽 사업자 측 설명은 굴뚝에서 반경 300m 이내나 이제 피해 그 시설이 되지 그 외에는 피해 예. 지역으로 이제 간주를 않기 때문에 아~ 지역 주민들라든가 예, 예. 우리 그 일반 지역 주민들이 이제 예. 좀 섭섭한 것이 많죠.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관련법을 잠깐 봤더니 매립 시설 같은 경우는 반경 한 2km까지이고 예, 예. 소각 시설은 300m까지가 그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보기 때문에. 예, 300m.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평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2.4km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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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법적인 걸 떠나서 우리 마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니 광평리 주민들께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좀 반발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상생협의회까지 만들어서 마을들 간에 다 이야기를 좀 진행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 네. 신청 과정에서 인근 마을과는 그럼 이 부분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신청이 이루어졌던 건가요? 그러니까 소통이 좀 안 됐던 부분인 겁니까? 예, 소통 자체 그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예. 이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된 그 동기는 예. 이 상생협의회를 발족하기 전에 예. 그 상천이 그 지역 대표가 이걸 유치하고자 해가지고 예. 자기 주인 각 마을 이장님 찾아다니면서 예. 유치하는데 도와주십사 이제 부탁을 했고 유치가 결정을 되면 지역에 좀 지원해가지고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마련하겠다 해가지고 예. 결정해가지고 이제 그 지역 주민들도 이제 상생협의를 만들면서 광평리 저희들도 이제 광평리 마을을 몇 번 찾아갔습니다. 예. 해가지고 이 사업에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도 지역 주민의 또 지역 경제 유발 효과라든가 예예. 청년 그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다방면에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옴으로써 실부다 득이 많겠다. 요런 그를 해내가지고 광평리 지역 주민들이 한 세 번 정도 이제 서로 간에 찾아가면서 이제 대화를 했었고 또 상천이 유치한 상천 마을에 대해 가서도 예. 만약에 이거 됐을 경우에 지역을 위해서 좀 예. 좋게 안덕면은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해야지 상천이만 이제 독자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 예. 그 당시까지만 해도 상천이 그 지역 대표님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그 했었는데 예. 결정되고 나니까 이제 법상으로 지원은 이제 상천님만이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예. 또 자기 자신이 지금 현 위치에서는 예. 더 이상 업무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변호사들한테 모든 걸 위임할 테니까 예. 자기는 상생협의회 그 위원직도 사퇴를 하고 이장 무임에도 이제 사퇴를 해가지고 예. 이제 상생협의회 위원님들로고 이제 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예 상생협의회에서 좀 빠진 상황인 거라는 말씀이신 예, 예. 거죠? 지금은 이제, 아, 예. 이제 사퇴를 해가지고 이제 예, 예. 나가버리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우리 위원님들 구성을 보면 그 각 마을을 대표는 그 이장님 주축하고 이제 면 그 단체장님 노인회장님 예. 그 이양문 전 부시장님 자문위원을 하고 이제 예. 하성용 그 현 부위원님하고 이제 22명이 이제 상생협의회 그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갈등골이 생길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세부사항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일일 단임 물량이 380톤 그 쓰레기인데 예. 일반 소각 시설뿐만이 아니고 예. 우리 안덕에 유치되는 그 시설에는 뭐 제주도에 다른 데 없는 그 해양 쓰레기하고 이제 종말 처리장 슬러지. 예. 앞으로 이제 그 동물 그 슬러지까지 그 가축 그 축산 슬러지까지 해가지고 예.
우리 그 안덕 그 소각장으로 전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런 사태를 지역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에서 이건 우리 지역 주민을 예. 너무 그 무시한 사업이고 예. 너무 이제 그 소통 자체도 없는 이제 그런 게 하다 보니까 예. 지역 주민들이 이제 불만이 이제 좀 많이 그 쌓이게 된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뭐 양쪽 예. 행정과 또 상천리까지 같이 성토를 하셨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상청리까지 들어간 그 예. 상생협의회에서 논의를 하셨다는 말씀은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좀 듣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구두로 서로 간에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죠. 상청리에서 예. 만약에 선정이 되면은 상청리뿐 아니라 그 인근 지역까지도 지원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구두로 약속을 좀 하셨다는 말씀이셨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도로 약속했습니다. 서면은 없고요. 아, 문서는 없고 이제 구두로 약속을 했고. 예. 근데 상천리가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는 그 이후에 그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면서 지금 못 하겠다라는 그 표현을 쓴 거군요. 예, 예. 근데 이제 법적 구속력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강제는 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거기서 예. 이제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상천리 이장께서는 아예 그 협의회에서 빠지고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이제 서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예, 예. 그렇게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예. 법적으로 이제 대응하겠다면서 예. 상생협의회에서 이제 탈퇴한 그런 상황. 알겠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아까 그 해양 쓰레기라든가 동물 사체 그 슬러지 같은 거 말씀하셨었는데 예. 이거는 예. 그 상생협의회에서는 모르고 계셨던 겁니까? 상천님만 알고 있었던 겁니까? 예, 처음도 행정에서 예. 저희들이 행정에다 접속한 게 예. 행정 그 실무 팀장이 안정면하고 예. 이제 또 상생협의 그 자체를 그 좀 소위 말하면 그 상대를 안 했습니다. 그 상천 마을하고만 이제 가서 대화를 하고 예. 심지어 우리 그 안덕 면장님이 그 상천이 그 갔을 때 실무 예. 팀장이 우리 면장님한테 좀 심한 소리까지 하면서 예. 팀장이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좀 악담도 할 정도로 인해가지고 예. 저희들이 그 도청을 방문해가지고 예. 실무팀장한테 좀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항의를 해가지고 실무팀장이 우리 회의할 때 와서 이제 사과도 하는 예.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입장에서는 상대는 상천리지 네. 안덕면 상생협의회는 아니었다라고 좀 보고 행동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된 설명이 없었고, 아까 그 해양 쓰레기 그 슬러지 같은 문제는 그럼 상천리만 공유를 했던 겁니까, 행정에서는? 뭐, 공유했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서도 예. 상천리 지역 주민들하고 행정팀장하고 계속 이제 소통하고 이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예. 그쪽에 뭐 담당 팀장이나 국장이 저희들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들이 이제 방문을 이제 했을 때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했지만 우리 안덕 와서 이제 설명해달라 해도 예. 형식적이었고 사실상 뭐 누구든지 다 알겠지만서도 민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종말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쓰레기장 설치했을 경우는 지역 주민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그 안덕면에는 누구 하나 뭐 실무팀이라든가 소통정책과라든가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 가지고 우리 면민들은 이제 많이 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오직 그 선정된 마을 상천리랑만 대화를 네.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인근에도 지역에 네.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네, 예. 네. 그래가지고 우리 안덕면민들은 환경정책 그 국장님 예. 팀장님한테 이제 섭섭한 부분보다도 예. 소통정책과라든가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정무팀들이 이제 뭘 넣는가 예. 그거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정무팀들은 사고 나고 지역주민이 다쳐야만이 현장에 와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이 소리를 들을 의향인지 예, 그게 예. 궁금할 따름입니다. 자, 위원장님 그러면 저 이제 궁금한 것이 아예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예, 예. 저희들은 이 사업을 반대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업을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의 그 상생협의 회의에서는 예.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예. 도역
도에서 한 다섯 분 정도 하고 지역 주민 대표로 회원 다섯 분 해가지고 예예. 연석 회의를 가지면서 이것을 원만하게 풀 수 있는 정무적 판단, 정무적 차원에서 대화의 그 소통을 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지사님 면담 시에도 예. 소통 그 정책관도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서도 예. 만나서 이제 흘러해도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도 소통 정책관은 저희들한테 전화 한 번 없습니다. 사실상 이게 지사님이 할 사업이 아니고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소통 정책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이 해야 될 사업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좀 그 부분에 섭섭한 점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은 일단 상천리 마을하고만 이야기를 해서 이걸 좀 밀어붙이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보고 예.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환경 영향 평가해가지고 12월 달에 이제 예. 무조건 이야기는 하겠다는데 저는 간담회시 예. 절대 그거는 안 된다. 더 멀리 뛰려면 잠시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 지사님한테도 예, 예. 이제 이런 말씀을 강력히 말씀을 드렸고. 이 소통 정책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찾아뵙겠다는데 지금 지사님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는 게 예. 이 도 정무팀들이 안일하게 사실상 뭐 우리 도민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실례로 비자립로 같은 경우도 한 5년 이상 그 공사 못해가지고 예예. 그것뿐만 아니라 사업자 측 여러 사람이 그 불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상생협의회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예.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 사업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예. 유치도 좀 하고 공사 진행하는데 지장 없게끔 하겠다고 이제 그 환경정책팀장한테도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도의원을 하셨었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행정의 입장에서는 아마 법적 근거가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대화를 하고 거기서 이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은 좀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 그 말씀하셨던 대화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가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예, 그 우리 안덕면 같은 경우는 그 1차 산업에 종사를 이제 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예. 그 구성을 해도 농수축 그 국장님이라든가 자생적 예. 국장님이라든가 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현안 사항을 봐가지고 불편 사항을 예.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이제 반영을 되기 때문에 예. 예. 우리 그 안덕이 좀 이것을 우선적으로 민비 사업을 안덕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런 걸 우선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 이런 게 그 필요한 부분이지 무슨 사업에 돈을 얼마 달라 뭐에 얼마 달라는 그런 예.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안덕면민을 너무 홀대하는 행정이 이제 아, 예, 예.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네. 말씀인지를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네. 아직 뭐 연락이 없다고 하니까 좀 연락이 혹시라도 오면은 저희한테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면은 예. 그 진행되는 과정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 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주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안덕면 상생협의회 조훈배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